이렇게 빈칸에 어떤 더하기를 이렇게 채워넣는 10개 가로 세로 10개 그죠? 해서 100개의 칸에 채워넣는 게임을 우리 팩털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팩털이라고 하는 게임이에요. 원래 팩트라고 하는 것은 S가 붙어있으니까 복수 여러 개란 말이고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요소, 원소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팩털즈라고 하는 게임 명칭이라는 것은 알아두시고 그러면 같이 선생님이랑 하나씩 더 쉽게, 더 빨리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니까 4와 1을 더하면은 이렇게 4와 1을 더하면은 뭐예요? 5죠. 그죠? 5란가 쉽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4에서 1을 더하거나 4에서 2를 더하거나 이렇게 0, 1, 2. 그죠?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따로 이렇게 표현해 놓자고요. 그죠?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헤아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표시해 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4 더하기 1은 5고 그죠?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커뮤터티브라고 하는 게 있었죠. 커뮤터티브 기억나시나요? 커뮤터티브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였죠? 이게 어떤 의미였느냐니까 바꿔도 된다는 거, 순수를 바꿔도. 그러니까 4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4하고는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역시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equal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4는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이 녀석들은 보니까 자, 이 녀석들이죠. 그렇죠? 얘네들은 우리가 따로 뭐 계산할 거 없이 서로 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5 더하기 3 있죠? 5 더하기 3은 3 더하기 5. 예.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는 같단 말이에요, 서로. 그죠? 그래서 절반만 다 계산할 거 없이 이 빈칸을 다 채울 필요 없이 여기 있는 것들, 이 왼쪽에 있는 하얀 부분만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도 자동으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왜냐니까 6 더하기 7, 6 더하기 7이 만나는 것은 여기죠, 그죠? 6 더하기 7은 7 더하기 6 여기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두 개는 값이 같으니까, 그죠? 그게 바로 커뮤터티브라고 하는 더하기의 어떤 특징, 커뮤터티브 프로퍼티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었죠, 그죠? 좀 영어로 쓰여 있어서 조금 어려운 보이는데 그냥 단어예요. 그냥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커뮤터티브 프로퍼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 더하기 3, 1 더하기 3은 뭐 같다? 3 더하기 1하고 같단 말이에요. 이것을 더하기의 어떤 커뮤터티브 프로퍼티, 커뮤터티브라고 하는 특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는 굳이 외우고 하고 저거 할 필요는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듣고 지나가면 됩니다. 이걸 뭐 쓰고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거나 이러한 특징, 더하기는 1 더하기 3은 3 더하기 1, 서로 순수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절반만 우리가 계산하면 나머지 절반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한 가지 우리 논리적인 더 쉽게 더 빨리 논리적으로 해결하는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